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임정엽 예비후보가 청년 유출 대책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도내에서 외지로 유출된 인구는 5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전주 근교에 기업체 300개를 유치하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은 전체 산업단지가 90개로 206개인 경남, 166개인 충남 물론 같은 호남권, 전남의 105개보다도 적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